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가족 여러분, 대한민국의 근간이자 자랑스러운 역사 3.1운동 105주년을 오늘 맞습니다. 일제의 압제에 맞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항거했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105년 전 오늘 전국 곳곳 거리마다 대한독립 만세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의 함성은 자유와 평등, 평화를 향한 불굴의 의지를 세계 만방에 알리는 외침이었습니다. 주권을 빼앗긴 비참한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담대한 선언이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3.1 정신이 필요합니다. 특히 그렇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과 갈라진 사회, 어려워진 경제 여건, 이런 속에서 찢어져서 말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기득권과 권력의 유지와 확장을 위해서 정말 보이고 싶지 않은 흉한 모습 보이겠는 정치판을 볼 적에 바로 지금 백성이 주인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담대한 선언, 3.1 정신이 꼭 필요합니다. 세계 흐름에 발맞추고 세계사적 반전을 이끈 우리 3.1 정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나라를 향한 3.1 정신, 민족의 화합과 단결, 갈등과 분열이 아니고 진영 논리로 찢어진 또 찢어뜨리려는 시도가 아니고 민족의 화합과 단결을 이룬 3.1 정신 바로 오늘 다시 꼭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위대한 3.1 정신을 이어나가겠습니다. 3.1 정신은 당시 전 세계에 퍼져나간 민족 자결 원칙을 우리 것으로 만들고 확장한 것입니다. 국내와 해외에서 활동하시던 독립운동가들은 세계 움직임에 기민하게 대응해서 조선의 자주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3.1운동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조선뿐만 아니라 세계의 약소민족들에게도 용기를 주었습니다. 인도 간디의 비폭력 저항운동, 중국 청년들의 오사운동에도 조선의 독립운동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강대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균열을 낸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이와 같은 3.1 정신을 과연 계승하고 있습니까? 양극화, 경제적 양극화뿐만 아니라 정치적 양극화, 사회 갈등, 기후위기, 저출생 등 산적한 문제를 눈앞에 두고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가족 여러분, 경기도는 이와 같은 세계 흐름에 역행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도전 과제를 직시하면서 제대로 바른 길을 가겠습니다. 기후변화, 미래투자, 민생안정, 또 전세계 국제정치의 급격한 변화와 세계 경제 질서의 개편, 이 흐름에 발맞추어서 정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3.1운동이 세계사적 흐름을 이어받아 민족 해방운동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것처럼 우리 경기도가 인류 공행의 과제를 해결할 정주행의 선두에 서겠습니다. 선열께서 일구신 바른 길의 토대 위에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위해 항거했던 3.1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겠습니다.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 선열들은 우리 민족이 스스로 살아갈 권리를 되찾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풍부한 독창성으로 세계 문화에 기여할 것을 천명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의 창의성, 도전의 에너지가 3.1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경기도는
이와 같은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휴머노믹스로 잇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경제 전략으로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사람에 대한 투자로 새로운 기회의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기업과 도정, 민생 안정, 사회혁신 투자를 통해 기회가 넘치는 사회, 지속 가능한 사회, 도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사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105년 전 오늘 만세의 함성이 가득했던 거리는 세대와 성별, 이념과 종교, 지역과 계층을 뛰어넘은 민족 대화합의 장이었습니다. 자주 독립의 열망 아래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 우리 경기 도민을 대표해서 또 우리 경기도 광복회장님 함께 이 세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하나가 돼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이어가야 할 3.1 정신을 보여주는 한 단편입니다. 증오의 정치, 배제와 혐오, 갈라치기가 만연합니다. 이제는 이런 거 끝내야 합니다. 배려와 존중, 대화와 타협으로 힘을 모아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가장 큰 동력입니다. 경기도는 민족화합과 단결의 3.1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 통합의 길을 쫓겠습니다. 기미독립선언서에서도 강조한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1,400만 도민과 함께 열겠습니다. 3.1 정신을 이어나가는 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가 있습니다. 선감학원입니다. 1942년 일제강점기부터 40년간 이어진 참혹한 국가폭력에 4,700여 명의 소년들이, 어린아이들이 인권을 유린당했습니다. 가해자인 국가가 이 오역의 과거를 바로잡고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상처 치유에 앞장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시종일관 정부는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손 놓은 책임 경기도가 안고 가겠습니다. 선감학원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진정한 반성과 사과에 더해 올해부터 중앙정부가 해야만 했고 하기로 했던 희생자 유해 발굴을 저희 경기도가 직접 추진합니다. 역사적 책임과 도리를 다해서 진정한 화해와 통합을 이루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가족 여러분, 이날은 가장 신성한 날이요, 자유와 평등과 정의의 생일이요. 1920년 제1회 3.1절 기념행사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경기도는 3.1운동이 남긴 자유와 평등, 정의, 이 가치를 더 크게 이어가겠습니다.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옳은 길을 가는 경기도, 자유롭고 존엄한 도민의 삶을 지키는 경기도, 상생과 포용으로 화합하는 경기도로 3.1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기미독립 선언서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한번 제가 낭독합니다. 저 앞에 밝은 빛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뿐이다. 그 대전환의 길에 경기도가 앞장서겠습니다. 모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께 다시 한번 1,40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바칩니다. 감사합니다.